넌 이제 내 거다. 친한 친구들 금융수첩의 2편 돼지저금통의 추적. 여기 돼지저금통 있는 곳이 표시돼 있어. 돈판, 아이들 돈에 손을 대다니 용서할 수 없어. 꼼짝 마라, 돈판! 용케도 찾았구나. 또 보자. 돼지야. 괜찮아? 이미 돈팡이 돈을 가져갔나봐. 원래 빈 저금통이야. 뭐? 돼지랑 저금한 돈으로 간식을 몽땅 사 먹어서. 그건 계획 없이 용돈을 사용했기 때문이야. 그럴 땐 용돈 기입장을 활용하는 게 좋아. 용돈 기입장? 용돈 기입장을 쓰면 수입과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. 용돈이 얼마 남아있는지, 남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 수 있거든. 맞아! 그렇게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. 아, 돼지 저금통을 굶기지 말란 말이지? 고마워! 꼭 기억할게! 이번 금융사건 수사보고!